칼레타, 날 여기 두고 가지 마. 칼레타, 안 돼. 흑염룡. 마이크 멈출 틈도 없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아, 아까 그 부분을 릴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게임하는 거? 기왕이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릴냥님이랑 계실 때이 게임 계속하고, 나머지 한 시간 뭔가 딴 게임하고 그런 식으로 할수 없나? 아, 다른 이건. 게임 있으세요? 지금 킬수 있는 게임은, 잠깐만요. 정할게 없으면 또 사륙의 천사. 원모 타임. 사륙의 천사 원모 타임. 우리만 즐긴다는. 다른 모든 사람 다 내용 알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거 즐기고 막. 아이고, 너무 갔다. 애다. 지금 할수 있는 게임으로는 괴이 중국은 말고 세븐 미스테리즈 있고. 아, 꽤 모아놨다고 했는데 그거 다 플레이했어? 말도 안 돼. 생각보다 플레이 많이 했네. 그냥 포켓몬으로 좀더 합시다. 에라이. 잠겼어. 거미줄이었어.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잠겼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인형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공허히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 있어. 옆에 있었어. 옆에 있었어. 장난감들이 키큰 선반에 멋지게 줄지어 조용히 앉아 있다. 부서진 호두까기 병정이 벽에 기대고 있다. 병정의 눈이 뽑혀져 있다. 어머, 깜짝아.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 누구세요? 무서워하지 마. 우린 언니의 적이 아니니까. 그냥 드디어 우리랑 같이 있어서 기쁠 뿐이야. 언니는 선택받은 아이니까. 누굴까? 저게 누구지? 너는 누구니? 아, 잠깐, 뭐야? 뭔데? 뭔데? 아, 무섭게 왜 그래? 깜짝 놀랐잖아. 에, 인형은 알수 없는 횡설수설을 중얼거리고 인형의 눈알이 눈구멍 속에서 마구 돌아간다. 방금 빛이 빛. 뭐지? 촛불인가? 이게 무슨 일이람? 누구세요? 누구지?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 드디어 왔구나. 역시 생각한 대로 이뻐. 누구야? 선택받은 누구지? 아이니까 여기서 나가야 해. 아, 피치. 오, 깜짝아. 쥐었다. 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넓다. 또 미로다. 이거 제작진은 미로가 좋은갑다. 이거 뭐야? 아니구나.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점프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얼굴이 없다고? 인형들 모두 얼굴이 없다. 뭐야? 또그 인형이야. 아, 예. 아이고, 어? 여기 일기 어디로 갔지? 이거 잠깐만 오스님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잠깐만 기침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옛날에 마을 근처에 숲속에 사는 마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마법을 부리거나 날아다니며 놀았답니다. 어느 날 새벽녘, 다섯 소녀들이 나무 열매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메이벨과 도롯이 절친한 맹모입니다.
바늘과 실처럼 가까우니 그야말로 신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울리에타와 이자벨라, 쌍둥이입니다. 가장 어리지만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마델리는 동네 거짓말쟁이로 어머니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불장난을 즐기는 아이입니다. 우연히 소녀들은 작은 마녀와 만나게 되고 마녀가 부리는 환상적인 마법에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에 매혹된 소녀들은 마녀에게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녀는 착하고 친절했기에 자신의 비밀을 기꺼이 밝혔답니다. 모두 내 마법 지팡이 덕분이지. 이것만 있으면 어떤 마법도 배울 필요도 없어. 마녀는 지팡이를 허공에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아, 읽는 건 계속 오스님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러면 뺏기지 않나? 너희가 원한다면 빌려줄 수 있어. 각자 하루 동안씩 너희가 갖고 나서 돌려줘도 좋아. 저러는 사이에 저 지팡이가 사라질 거라는 것에 나의 오른손을 걸지. 다섯 소녀들은 흥에 겨워 만세를 외쳤답니다. 아, 참, 저, 카펠님이 보여주신 게임들 중에, 앨리스 인더 다크니스는 다른 BJ분이 한거 우연찮게 봐서 내용 알고요. 맹예왕구랑 오타오노타타이는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욕심이 너희 작은 마음을 유혹하게 두지는 말 것. 내 지팡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둑을 말뚝에 묶어서 불태워 버릴 테니. 아, 협박은 했구나. 그리고 마녀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마법을 만끽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저런. 마녀가 돌아왔을 땐 마법 지팡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 소녀들의 배신에 분노한 나머지 마녀는 지체 없이 범인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는 소녀들을 각각 말뚝에 한 명씩 묶어 거짓말을 하면 전부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가장 소중한 물건을 훔쳤지? 마녀가 소녀들에게 물으니 소녀들은 답했습니다. 메이벨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델린이 그랬어요. 도로시는 항상 사실만 말해요. 아, 이거 뭔가 범인 찾기 같지 않아요? 와우. 범인 찾으러 갈것 같아. 잠깐만, 나 이거 쓰면서 볼게, 쓰면서. 잠깐만. 에, 메이베리. 마델린 왈. 도로시는 사실. 도로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울리에타는 거짓말쟁이예요. 메이벨이 지팡이를 훔쳤어요. 지올리테 거짓말쟁이. 메이베리 훔쳤. 지울리에타가 빌었습니다. 도로시는 잘못 없어요. 이자벨라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도로시는 잘못 없어요. 이자벨라는 거짓말 안 해요. 이자벨라가 주장했습니다. 마델리는 거짓말쟁이지만 걔가 훔친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마델리는 거짓말을 했는데 훔치진 않았어. 마델린이 외쳤습니다. 메이벨은 믿어도 돼요. 지팡이를 훔친 건 분명 지울리에타일 거예요. 누가 범인이든 간에 자비 없이 불타 죽을 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야, 깜짝아. 이거 봐, 이럴 것 같았어. 누가 감히 내 소중한 물건을 훔쳤지? 이거 봐, 내 이럴 것 같았어. 아, 말해주는구나. 아이, 말해주네. 에이. 뭐, 아무튼.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메이베리 말하길 마델린이 말했어요. 도로시는 사실만을 말한다고. 도로시가 말하길 지올리에타는 거짓말쟁이고 메이베리 훔쳤어요. 지올리에타가 말하길 도로시는 잘못이었고 이자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자벨라가 말하길 마델린은 거짓말을 하지만 훔치진 않았어요. 마델리가 말하길 메이벨은 믿어도 되고 지올리에타가 훔쳤어요. 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는 거지? 마델린이 말하길 도로시는 사실만을 말한대. 그러면 도로시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쳐? 그럼 지올리에타는 거짓말쟁이고 메이베리 훔쳤다. 는게 사실이 되지? 그리고 지올리에타 거짓말쟁이니까 도로시한텐 잘못이 있고 이자벨은 거짓말을 쳐. 응?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지금 마녀가 찾고 있는 건 거짓말쟁이? 아, 성냥갑을 획득했다. 아, 성냥갑으로 태우라는 건가? 내가 태우라고? 아, 내가 태우라고? 그냥님은 만약에 게스트로 모실 수 있으면 내가 모실 거야. 나도 못 모시고 있는데. 나도 이분 그힘그 모셔오기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데 내가 함부로 못 모시는 분인데. 잠깐만. 근데 그게 아니라 빨리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훔친 사람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 나도 적어둘 걸 그랬나? 마델리가 한 말이 만약에 진짜면은 메이벨의 한 말은 믿어도 된대. 지엘리에타가 훔쳤대. 그럼 얘가 훔쳤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메이베리 한 말은 믿어도 돼. 마델린이 말하길 도로시가 한 말은 다 사실이야. 그럼 메이베리 훔쳤다는 말이 되는데, 만약에 도로시가 훔쳤고, 와, 이거 다 모르겠다. 야, 잠깐만, 혹시 나아까 방 들어오신 길 아세요? 방 들어온 길이요? 네, 이 방에 들어오신 길이요. 아, 방이 아닌가? 아, 방이 아니라 그냥 복도 같은 거였구나. 계속 요 갇힌 데를 빙글빙글 돌다가 일로 온 거라서. 그냥 찍을 거야. 아, 찍. 머리도 아픈데. 아, 진짜 머리 잘안 돌아가긴 하는데. 잠깐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마델리는 거짓말을 하지만 훔치진 않았어. 그럼 그럼. 잠깐만 내용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 게임 아, 화면으로 해서 내가 내용 여기 보여주시면.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메모장 써봐야겠네. 아, 이거 크기가 왜 이리 크노? 그 김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고 한번 답을 알려주세요. 아, 메이벨. 아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메이벨, 마델린이 그랬어요. 도로시는 항상 사실만 말해요. 사실. 메이벨 됐고 도로시, 지올리에타는 도로시 거짓말쟁이에요. 메이벨이 지팡이를 훔쳤어요. 엄청난 타자 소리가. 지올리에타 지올리에타, 도로시에는 잘못이 없어요. 이자벨라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마델리는 거짓말쟁이인지 몰라도 걔가 훔친 건 아니에요. 마델린, 메이벨은 믿어도 돼요. 지팡이를 훔친 건 분명 지올리에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거야. 거짓말쟁이 이퀄 훔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훔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거든? 어디 보자. 어디?
마델리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훔치진 않았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쳐. 그러면 메이벨의 말은 믿으면 안 되고 지올리에타는 훔치지 않았어. 그럼 메이벨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치면 도로시는 사실만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고 지올리에타는 사실만을 말해. 도로시는 잘못이었고 이자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자벨라는 사실을 말했고 도로시한테 잘못이 있고 훔친 거 도로시인 것 같다. 일단 해볼게요. 와, 머리가 아프다. 태운다. 어디 보자. 어? 아, 아닌가 보다. 아, 틀렸구나. 틀렸구나. 아, 헷갈려.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어. 아, 큰일 났다. 아, 그러니까 나책 다시 읽어야 되는데. 아, 나. 아, 머리가 아프네. 아, 됐다. 켜졌다. 이자벨라 같다고요? 잠깐만요. 아, 나 여기서부터 저장 하나도 안 했구나. 아! 아우, 두뇌가 왜 이리 안 돌아가노? 아마 여기, 요 근처. 요 근처. 얘를 보고. 왜 이자벨라가 범인 같아요? 지올리에타가 거짓말쟁이인데 지올리에타는 도시락을 잘못 없다고 했다고. 응? 뭐야? 일단 쭉 넘어가고 됐다. 자, 다시 한번 보자. 도로시는 잘못 없어요. 이자벨라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마델리는 거짓말쟁이일진 몰라도 걔가 훔친 건 아니에요. 아, 일단 대통령님이 다시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자벨라는 거짓말 안 함이라고 지올리타가 말했는데 도로시는 지올리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이자벨라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거짓. 잠깐만. 잠깐만. 이자벨라는 거짓말 안 함이라고 지올리타가 말했으니까 도로시를 지올리에타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 이자벨라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아 그러네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럼 범인인가? 이자벨라가 거짓말 안 함이라고 지올리에타가 말했는데 도로시가 지올리에타는 거짓말 그럼 도로시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올리에타가 말한 게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럼 도로 그럼 지올리에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지올리에타가 범인?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자벨라가 거짓말을 하는 거면 마델린은 거짓말을 할 수는 알지만 훔치진 않았어요라는 게 거짓말이니까 범인은 마델린이야. 그러니까 지올리에타가 아우 자꾸 끼기거리네 소리가. 지올리에타가 아니 도로시가 한 말이 도로시가 아까 훔치지 않았잖아. 아, 머리가 아프다. 훔치진 않았어. 아.
메이베리 훔쳤어요. 와, 미치겠다. 지올리에타 거짓말쟁이야. 와, 미쳐버리겠다. 도로시는 잘못 없어요. 잠깐, 아까 도로시가 뭐랬어? 도로시요? 지올리타는 거짓말이에요. 메이베리 지팡이를 훔쳤어요. 도로시는 잘못 없어요. 이자율이랑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오늘 이거 풀고 끝나면 되겠다. 뭐, 일단 카펠님이 이자벨라 같다고 하시니까, 이자벨라 일단 한번 해보죠. 저장하고 올게요. 잠깐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 보니 초는 안 켜셨네요. 초? 근데 아까 전에 그 불빛 같은 거 켜지는 거, 그 저장한 거 왼쪽에 그거 아니에요? 그 이거? 왼쪽에 거? 이거? 아까 전에 거기에서 뭔가 불 켜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밝은 거 보니까. 그런가요? 아, 그나저나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프네. 만약에 이자벨라가 범인이라고 아니, 이자벨라. 해도 왜 범인인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네. 맞네? 범인이네. 맞는데, 난 아직도 왜 범인인지 모르겠어. 저도요. 와, 말한번 진짜 참 제대로 잘 꼬았네. 나 이따가 저거 다시 나 혼자 조용히 해볼게. 아, 됐다. 녹슨 열쇠. 또 녹슨 열쇠. 극야님을 왜 화형이 하는 거죠? 왜? 극야님 괴롭히지 마요. 신의 징벌이 알맞게 와, 진짜. 집행되었도다. 와, 장난 아니다. 이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어. 메이벨이 아니었어. 아쉬워라. 아쉬워라? 이자벨라. 자, 그냥 오늘은 일단 저장하고. 자, 예상으로는 이 녹슨 열쇠는 여는 문이 이건 것 같거든요. 저, 요 뒤에 있는 문? 요 문? 이 문인 것 같으니까, 요문 여는 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와, 장난 아니다. 나 아직도 왜 얘가 정답인지 모르겠거든? 그니까, 나 아무도 혼자, 이자벨라를 지목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 혼자 조용히 풀어보고 방법이라 풀이를 알겠으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머릿속에서 이게 풀이가 완전히 되면 내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줄게.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의 경우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